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동행자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람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여람님.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하나, 큰 금액을 투자하려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고 하던데, 큰 금액 투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세금,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거든요. 근데 세금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요, 내년까지는 법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매도를 하면, 내가 얻는 수익금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15.4%를 제하고 나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의 ETF는요, 내가 가지는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22%를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요, 833만 원이에요. 이제 수학 공부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에서 내가 미국 ETF를 샀을 때, 그거를 이제 매도했을 때 수익이 833만 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83만 원이 남아요. 그럼 거기에 22% 세금을 제해야 되니까 0.22를 곱하면 12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 세금을 해보면 833만 원인데 15.4%를 제하잖아요. 그러니까 833 곱하기 0.154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2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0에서부터 수익이 0에서부터 833만 원까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 드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미국 ETF는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니까 25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서 곱하기 22%를 제해야 되니까 0.22를 곱합니다. 그러면 55만 원은 세금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자, 수익금이 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15.4%를 떼니까 0.154를 곱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7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0에서부터 833만 원까지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더 유리하죠. 자, 그렇다면 또 수익이 833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그 범위에 드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한번 볼게요. 자,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미국 ETF일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면 750만 원이 되죠. 거기에 22% 세금 떼야 되니까 0.22를 곱합니다. 그러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요. 우리나라는요, 1,000만 원에다가 15.4% 떼니까 0.154를 곱할게요. 그러면 154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833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한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한국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상장 주식이죠. 그런데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미국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또그 금융 종합 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더 유리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내년 2022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똑같아요. 국내 상장된 ETF도 15.4%만 떼는 것이 아니라 250만 원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22%에 대해서 세금을 제하고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보유할 때는 보유세는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았을 때 어떤 이득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수학 공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제가 가끔 보는 명언집이 있어요. 카네기 명언집인데 여기 좋은 말이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지혜이다. 올리버 웬델 홉즈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유명하고 괜찮은 분이니까 이런 책에도 올라왔겠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어느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 동행자님들, 저와 항상 함께
앞으로 행복해질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셨겠죠? 그럼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